바쁘실 텐데 시간 내에서 여기까지 온다는 게 참 얼마나 어려운지 저는 이해를 합니다만 여기 마음 쓰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. 우선 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서로 그 행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나중에 검증해 드렸어요. 그거부터 하는 게 나았어요. 그 이제 한 열흘 남았습니다. 그 오는 9월 21일부터 32일간에 걸쳐서 세계 인삼 엑스포를 하는데요. 세계 인삼 엑스포를 하는 그 취지나 이런 것은 아실 겁니다. 어떻게 하면은 우리 인삼의 이 우수성이랄까 가치 이런 것을 널리 알리고 그래서 이 인삼 산업 발전에 어떤 계기를 마련해보자. 국내 시장도 개척하고 해서 인삼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이런 뜻으로 엑스포를 했고 이게 올해가 벌써 세 번째입니다. 2006년 그리고 11년 금년 이렇게 세 번째 엑스포를 하는데요. 특히 올해는 제가 그 시골에 가서 농사 짓다가 어떻게 여기까지 쫓아온 이유는 우리 인삼이 요즘 어렵습니다. 아시다시피 이 사드나 김영남 뭐 등등 이런 이유로 인해서 국내의 그 소비가 많이 위축되고 수출도 어려워요. 그러다 보니까 재고가 많이 쌓여 있고요. 지금 뭐 다시 인삼을 캘 때가 됐는데 어떻게 처리할지 걱정입니다.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 난국을 타개할 것인가 이런 고민 끝에 제가 이를 생각했던 결론은 이랬습니다. 우리 인삼계가 좀 힘을 합해가지고 남은 우리가 그동안 했는 걸 돌아보면서 이 새로운 어떤 활로를 찾아보자. 그래서 한 이 얘기가 이번에는 인 엑스포의 그 주체, 대상, 목적 이런 것 중에 하나를 인삼 경작자들을 포함해서 이제까지 엑스포에는 인삼 경작자가 농시에 포함되어 있어서 인삼 생산자들을 포함해서 미래 인삼 농업관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인삼을 생산하는 것이 정말 어떻게 생산하고 비용이 얼마나 들고 품질이 어떤지 이런 걸 스스로 돌아보게 함으로써 그래서 효율적인 생산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미래 인삼 농업관을 두 번째는 역시 그 엑스포 이제까지처럼 뭐 관광객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뭐 이렇게 수산품 파는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국내외 시장을 개척하려면은 인삼 제품이 어떤 게 있는지 가공, 유통, 수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인삼 교육관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. 거기 한 몇 개, 80개, 70개 업체들이 이렇게 참여를 해서 자기들 제품을 선보이고요. 수출 상담회도 개최합니다. 그래서 바이어들 한 100여 명을 초청을 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지금 창고에 쌓여져 있는 저 인삼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이 엑스포의 역할이다.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제가 하는 게 어떻게 하면 새로운 시장을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것인가. 인삼을 이제까지 우리가 뭐 의약품 이런 식으로 지급을 했었는데 인삼을 식품으로 그래서 인삼을 가지고 하는 요리 경영대회 이런 걸 두 차례나 이렇게 한다든지 인삼을 요즘 또 화장품으로 많이 쓰잖아요. 헤어드랍하고 뭐 등등 이런 것들. 특히 인삼을 가지고 새롭게 창업을 하거나 비농 귀촌을 해서 산양삼을 재배한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으니까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비농 귀촌 이런 소재로서 인삼 이렇게 해서 인삼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수요를 좀 창출해보자. 크게 한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산업박람회를 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사람들이 안 오잖아요. 거기다가 관광, 문화, 이벤트 이런 것들 해서 좀 풍요하고 유익하면서도 재미있게 이렇게 하려는데요. 특히 제가 강조를 하는 건 이겁니다. 함께하자. 그러니까 이제까지 생산은 빠져있고 그냥 뭐 누가 주인인지도 모르고 지자체 공무원들이 하던 것을 생산, 가공, 유통, 인삼계가 같이 하고 농협이 같이 하고 농관원이 같이 하고 또 무슨 임업과학원, 임업진흥원, 산림과학원 이런 쪽이 같이 해가지고 전체다가 우리 인삼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그래서 힘을 합해가지고 인삼 산업을 발전시키는 계기를 만들자. 특히 원래는 세계 인삼 도시 연맹이라고 하는 한다고 얘기했죠. 세계 뭐 인삼을 생산한 나라가 미국하고 캐나다하고 뭐 중국 이런 정도인데 거기에는 물론 국내에 인삼을 생산하는 16개 시군이 있는데요.
그분들 뭐 대부분 그 중에서 한 12개 시군 정도가 참여를 해서 자기들 뭐 이렇게 명단도 소개하고 공보 뭐 뭐지 그런 김상 날 공연 이런 것들도 지금 한다고 그러죠. 어쨌든 지역과 산업이 전후방 산업이 함께해서 그래서 역량을 결집해서 우리 인삼의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그래서 다 같이 세계 무대로 날아가자. 이것이 이번 그 엑스포의 취지이자 제가 이렇게 특히 강조하는 부분입니다. 아무리 제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농사 짓다가 와서 뭐 어디 가서 얘기, 내 얘기 들어줄 사람도 별로 없어요. 그래서 믿을 거라는 거는 여러분들 내 친구뿐인데 좀 공부를 많이 해서 그 행사 기간 중에 막 생산자, 뭐 가공 유통업자 물론이고 수출업자 물론이고 또 국민들도 많이 오셔가지고 구경하시면서 그래, 가족 간에 좀 여행, 가을 여행도 즐기고 바람도 쐬고 또 어르신들 건강도 챙기고 어린이들 머리도 좋아진다는 인상무마 그런 것도 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. 정말 고맙고 반갑습니다. 네.